꼭 맞네.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딩가오 차원하고 중동 항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트란 홍다오 거리, 여기 보는 트란 홍다오 장군 이름 윤 거리입니다. 지금 이 트란 홍다오 거리가 여기 야시장 사거리 1.5거리 정도 되는데, 여기까지 따지면은 야시장 5거리가 되는데, 요 지역이 야시장입니다. 이 야시장부터 시작해서 번호가 주소, 디아치라고 하는데, 주소가 대략 1번부터 이렇게, 홍시까지 가면은 한 100, 30번 정도까지의 주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구글에서 이 주소를 검색을 하면, 위치가 어디쯤이라는 것을 대략 알 수가 있습니다. 주소를 네. 지금 여기 보면은 나항 썬베트폭 이렇게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게 70번지 트란홍다오 거리 70번지라고 표현이 됩니다. 순서대로만 되어 있는 건 아닌데, 대략적으로 여기 1번부터 시작해서 쭉 숫자가 올라가기 때문에, 대략 주소만 확인하면, 트랑다오 거리 어디쯤에 있을 거다라는 거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트랑다오 거리는 쉽게 말하면 북극의 여행자 거리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적으로 보면은 숙소, 그다음에 음식점, 스파, 마사지샵 등이 있고, 해변 쪽으로는 해변 바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뮤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곳도 제법 있고, 지금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해변 비치 바로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선셋 비치바하고 112 번지에 있는 선셋 비치바, 그 다음에 여기는 옥센 비치바. 옥센 비치바는 햄124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라이브 뮤직을 꾸준히 하고 있는 데가 여기 있는 시티 트래블 잉글리시 펍 M118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 그 롱비치 해변은 아마 3월 초까지는 해변이 잔잔합니다. 그래서 해변이 잔잔하기 때문에 영상을 보면
롱비치 해변 앞 옥센 비치 바에서 패들보드를 탈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옥센 비치 바 앞쪽에 대략 지금부터 한 3월 중순 그 정도까지는 바다가 잔잔해서 패들보드를 타기가 좋습니다. 지금 보면 이쪽 왼쪽 부분이 아마 옥센 비치바 쪽이고, 이쪽 라인으로는 패들보드를 잘 타면, 아니면 앉아서 타도 되고, 물고기들을 본다거나 할수 있는 그런 해변 라인이 됩니다. 요 끝쪽에는 바위가 제법 있고, 패들보드를 타는 시간은 아침 한 10시 정도까지, 아침에서부터 시작해서 10시. 그리고 이제 더위를 피하고 오후 한 4시에서 오후 4시에서 선셋 시간에 선셋 시간에 패들보드를 타기가 좋습니다. 지금 본 곳이 영상으로 본 지역이 이쪽입니다. 옥센. 그래서 차로 이동할 수도 있고, 여행자 거리에 있다면은 요 지역 요 라인 요 라인에서 이렇게 걸어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해변 쪽에서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이쪽 바로 내려가서 갈 수도 있습니다. 요 옆에 존 스튜어 있고, 그래서 존스투어 맞은편으로 들어가서 옥센 비치바에 가서 SUP를 탈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프라농다오 거리 이야기를 마칩니다.